네, 안녕하세요. 이남주입니다. 질문을 슬랙에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공부하시는데 지장 없게끔 하려고 비디오를 녹화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이 A하고 인덱싱 1을 했죠. 그리고 프린트하고 그 어떤 펑션 아닌 얘를 집어넣은 건데 질문자 같은 경우는 콜앱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2가 출력이 되는데 지금 파이참은 어떤 그 파이썬 코딩하는 환경인데 파이참에서 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하다고. 일단은 이 차이 자체를 놓고 보면 A는 1 하게 되면 그 인덱싱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리턴 값이 나와요. 리턴 값이 나오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찍힌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예, 그런데 이걸 좀 명백하게 프린트 치게 되면 그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Shift Enter 치게 되면 2가 나오죠. 이거는 그냥 Jupyter 노트북에서 그냥 뭐랄까요? 아, Jupyter 노트북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원래는 Jupyter 노트북으로 파이썬을 많이 썼었어요, 사람들이. 근래. 근데 이제 그 구글 콜앱에서 어떤 Jupyter 노트북 환경이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마지막 값이 출력이 돼요. 원래 제일 좋은 프락티스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게 맞아요. 네. 그래야지 A에서 1을 인덱싱 하면은 값이 1 값이 리턴이 될거 아니에요. 리턴이 프린트 안에 들어가서 결국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프랙티스예요. 근데 이제 그 코랩 환경에서는 심지어는 그냥 A라고 쳐도 프린트를 해줘요. 자동적으로. 이거는 약간 그 코랩 환경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파이썬 같은 경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리스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A라고 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온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프린트라고 쳐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치면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더 풀면 이렇게 가능하죠. B는 A의 첫 번째 값을 리턴 받아서 그러니까 이 값이 리턴 돼서 B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B를 해줘라 하고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값이 나오죠. 이렇게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더블 코테이션과 싱글 코테이션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코랩에 한번 들어가서, 제가 만약에 뭐 A하고,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한 다음에, ABC라고 그냥 쳐볼게요. 엔터를 쳐보면은, 이렇게 하죠. 프린트 A까지 해주죠. 명백하게. 자, 그럼 ABC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싱글 코테이션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볼까요? 이 안에 싱글 코테이션까지 문자로 다뤄낼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 예를 들면은 그 더블 코테이션에다가 B를 막 하고 싶다. 이렇게 치면 안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싱글 코테이션을 밖으로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네. 싱글 코테이션이 시작됐다는 거는 끝에가 싱글 코테이션을 끝나면 이제 문자인데 요 안쪽에서는 이 더블 코테이션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둘다 equivalent 하다. 똑같다. 똑같은 오퍼레이션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랭귀지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그 뒤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세미콜론 프로블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원래 파이썬에서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랭귀지를 동시에 막 작업하다 보니까 손에 익어가지고 막 이렇게 믹스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용도로 쓸수 있다. 그런데 여하튼 싱글이든 더블 코테이션이든 그 안에 문자가 좌우지간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흔히 뭐 엠퍼센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리메인더 나머지예요. 나머지 부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이거 사실 이거 설명은 좀 깊은데 왜냐면 지오메트리라든지 뭐 그리드 시스템 만들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요 문제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한번 보면은 이제 파이썬에서 제가 뭐더 이터라고 치고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3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for i in 더 이터라고 해주고 이터레이션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더블 코테이션을 주게 되면은 인덴트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 둘. 원래 네 칸, 두 칸이던데, 일단 여기 for 환경에서는 두 칸인 것 같아요. 파이썬 환경에서는 만약에 해볼까요, 제가? for i in 뭐10한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이거는 신텍스예요, 여러분. 그냥 하셔야 돼요.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지금 네 칸이 탭됐죠. 예, 이게 이제 파이썬만 갖고 있는 약간 특이한 저건데, 이렇게 그 이제 하게 되면 보세요. for loop이 시작됐을 때요 안에 들어온 게 스콥이라고 그래요. 이 스콥만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요걸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세칸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항상 정해주게 이 더블 그 이제 콜론이 나온 다음에 엔터 치면 탭이 되는데, 그 탭은 스콥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만약에 내가 if 하고, 만약에 1이 뭐 0보다 크다면 항상 true겠죠. 이렇게 더블이 뭐야? 아, 헷갈려. 이렇게 그 콜론 해주시면은 네 칸이 띄어지죠. 이렇게 띄어지고, 그 다음에 else if라고 하면은, 아, else if 해볼 거야, 막 파이썬. 예, 이렇게 해서 뭐, 1이 0보다 작을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콥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안에 또 if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if, 사실 if가 이것도 필요 없어. 그 싱글, if가 이게 뭐죠? parenthesis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뭐 a는 true일 경우는 되게 파이썬은 너무 간단해요. 네, tri 했을 경우에는 또네 칸이 또 인덴트 되죠. 그럼 얘는 이쪽 스콥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콜론은 어떤 스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덴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혹시는 또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define 하는 게 있어요. definition을. function을 define 할때뭐 my fun라고 해주고, 이거 또 콜론 해주면 또네 칸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퍼레이션의 스콥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나중에 우리 배울 거니까 그때 또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더블 코테이션에서 두 칸이 이 타이스가 콜앱 환경에서는 두 칸이 띄어진 거고, 다시 if 해가지고 뭐 i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2로 나눠서 리메인더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일 경우에 이걸 해라. 프린트 뭐 아, 이거죠. even이라고 해주고, 다시 else 치고, else 치고, 잠깐만, 이거 소주해야 되나? 지금 다른 연기실수가 와가지고 헷갈립니다. 자, 프린트하고 보죠. 에러가 나면 고치면 되니까 뭐. 자, 이번엔 더블 코테이션 일부러, 그 다음에 odd number라고 하고 shift 엔터 쳐볼게요. 자, 에러가 났네요.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더 이터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for loop은 안 배웠지만 일단 range라고 제가 할게요. range도 function인데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even odd even. 그래서 결국 이 i라는 숫자는 0부터 0, 1, 2까지 올 거예요. 0, 1, 2. 왜냐면 우리는 항상 0로 시작하니까. 그리고 range 같은 경우는 inclusive가 있고 exclusive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3개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0에다 2를 나누면 2분이 떨어지고, 1에다가 2를 나눴을 경우에 남은 리마인더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재밌게 해볼게요. 32면은 이렇게 쭉쭉 뿔거 아니에요. 짝수로스, 짝수로스. 근데 제가 얘를 5로 해줄게요. 결국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다섯 번마다 한 번씩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내가 얘를 9를 넣게 되잖아요. 아홉 번마다 한 번씩 실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유스풀,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우리 그 지오메트리라든지 이런 거 매니퓰레이션 할때 굉장히 유용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하면 이렇게 세 번마다 한 번씩 실행하게끔 될수 있겠죠. 로직 자체를 이해해보면. 그리고 이 안에다 또 다른 if 구문을 만들어서 이 컨디션 이러하고 저 컨디션 이러할 땐 요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알고리즘을 그 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이름이에요. variable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줘도 돼요. 하지만 for, in, if, else, 뭐 true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미 예약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 네. 더블 코테이션과 싱글 코테이션의 차이. 사실 같이 쓸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다 내가 뭔가를 할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문자 안에다가 더블 코테이션으로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경우에는 싱글로 밖에서 묶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for, if
뭐 while 이렇게 혹은 death 그러니까 define 시키는 거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는 반드시 콜론을 해줘야 돼요. 콜론 이건 신택스예요. 따라가야 돼. 예. 이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세미콜론 같은 경우 뭐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는 작업 우리 개발하는 거 여러분 가르치는 거 언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자바라든지 C샵, C++ 같은 거 C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라인이 한 라인이 끝났을 때이 세미콜론으로 라인이 끝났어라고 명백하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세미콜론을 찍는데 뭐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세미콜론 안 찍어도 돼요. 파이썬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해도 좋다. 세미콜론 제가 찍힌 거 있으면은 제 실수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거 없어도 실행이 돼요. 예, 그냥 제가 다른 랭귀지에서 하도 이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버릇으로 한 거고. 콜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세미콜론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지엽지엽인 내용이라기보다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친구가 느꼈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고, 되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을 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C#이라든지 자바, 혹은 뭐 C++, 다른 랭귀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세미콜론이 없으면 에러나요. 무조건 에러나요. 그래서 세미콜론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